안녕하세요. 박가을입니다. 저는 노트 10 플러스를 8월 15일 날 굉장히 일찍 받았어요. 여기 보이는 흰색 256기가 노트 10을 주문을 했고요. 8월 15일 날 남들보다 좀 일찍 받았습니다. 근데 선물은 이제 개통하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이 8월 27일이죠. 네. 바로 택배를 받자마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그랩플레이라는 게임 컨트롤러를 주문을 했고요. 사은품치고는 아주 영양가 있는 사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컨트롤러 기능, 그리고 트래블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C타입 USB 케이블, 스티커, 뭐 가이드 이렇게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는 LED 커버를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거죠. 이 커버가 있는 케이스는 사실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안 했고요. 사실 근데 뭐 LED 커버 케이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실제로 보는 모습은 어떨지. 오, 캐링 케이스. 좋네요. 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게 돼 있네요. 자, 빈 박스고요. 네, 글랩을 선택해 주신 고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글랩에 장착해서 게임을 하려면 케이스를 꼭 벗겨달라고 공지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자, 캐링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캐링 케이스의 촉감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해요. 떨어뜨려도 전혀 제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느낌입니다. 원래는 캐링 케이스가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단단하네요. 와우. 죽입니다. 아주 멋진, 생각보다 크네요, 사이즈가. 역시. 노트 10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가 들어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늘렸다가 이제 핸드폰을 장착을 하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버튼 감을 볼까요? 불이 들어오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연결을 해달라고 불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노트 10 스마트폰 케이스를 벗겨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번에 노트 10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폰 유저인데 처음으로 삼성 폰으로 갈아탔습니다. 자, 어떻게 뒤에 보시면 클로즈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땡긴 다음에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멋진데요? 마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만지는 듯한. 이 버튼의 터치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우와 대단하다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연결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 굉장히 두꺼운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래요. 자, 이제 연결을 해봐야죠. 사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플레이 바로 떴네요. 예,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 게임을 한번 켜볼까요? 자, 제가 레이싱 게임을 일부러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플레이 게임에 들어가서 들어있는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이 될지는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레전드. 자동으로 틸트기 된게 있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과연 연결이 잘 됐을까요? 일단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조작이 되네요. 네. 튜토리얼을 해보겠습니다. 오, 됩니다, 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와우. 엄청난 사운드입니다. 와우. 너무 크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만 보고. 아하, 요거는 게임 메뉴 들어간 거고. 예, 바로 알려주네요, 버튼을. 자, 왼쪽 상단 버튼 누르면, 와우, 드리프트가 됩니다. 오른쪽 트리거는 니트로 부스트. 자, 자동 회전 기능이 있고요. 왼쪽 트리거 버튼만 눌러도 방향에 상관없이 드리프트가 됩니다. 와우. 오케이.
길을 선택하는 멋지네요. 와우. 점프. 그렇지. 오, 대박. 엄청나네요. 와우. 달려, 달려. 오, 예. 에어탄. 네, 드디어 튜토리얼을 마쳤습니다. 오, 폰을 들고 와야 하면은 사실 화면 터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번에 노트 10 플러스가 화면이 엄청 커졌잖아요. 베젤이 거의 없어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손가락이 화면에 계속 닿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요걸로 고르기 잘했네요. 자, 여러분들도 빨리 사은품을 요걸로 주문을 하시고. 네, 노트 10 유저들은 아마 사은품에 요번에 약간 좀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갤럭시 버즈를 사은품으로 넣지 않고 99,000원의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를 폰으로 줬는데, 사실 갤럭시 버즈가 사운드가 좋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써봐야겠지만 평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막 대단한 성능이나 품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근데 게임은 이 컨트롤러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와! 네,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스팔트 말고 프렌즈 레이싱도 혹시 가능한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훗!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현질 유도 그만하시고요. 레이싱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전. 자, 구동이 잘 될 것인지. 바로 제 홈을 눌렀더니 바로. 자, 플레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클랩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이 파우치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책상에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슈퍼 까올리입니다. 까올리는 이제 태국말로 한국 사람을 까올리라고 합니다. 까올리. 먹네요. 빠르진 않습니다. 안 돼! 아직 제가 사용법이 지금 미숙해서 그런지. 네, 버튼이나 이런 거 잘 먹는데, 이거 이렇게 스피디한 게임이 아니어서, 아스팔트 하다가 이거 하니까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네요. 자, 오피치의 이 섹시한 뒷모습. 엉덩이가 생겼죠? 가자! 파이널 랩! 자,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동으로 드리프트가 가능한데, 드리프트가 이건가? 아니네요. 드리프트는 터치를 해야 하나요? 후! 자, 드리프트. 요거는 제가 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운전이 미숙해서. 예!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네, 그래도 4등 했습니다. 겨우 들어왔네요. 자, 게임을 마치고요. 자, 이제 리뷰를 정리를 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그럴 뻔했습니다. 요 비닐 때문에 빨리 떼줘야겠어요. 이게 약간 걸리적거리네요, 비닐이. 굉장히 감촉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검지로 다 눌러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뭐 스트레이트 파이터 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 화면에서도 버튼이 먹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마치 리모컨처럼 인식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네요. 오늘은 글랩 플레이를 살펴봤고요.
상당히 뭐 만듦새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막 되게 고급지진 않는데 튼튼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충전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쓸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랩 플레이 컨트롤러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